Hello everyone. 여러분의 영어의 쉐이핑을 도와드리는 스피치 테라피스트 줄리 썽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가 먼저 미리 발음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께서 먼저 아이템을 보신 다음에 직접 발음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발음을 쉐이핑 해드리고 교정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 이 단어입니다. 미국 식당에 가면은 보통 소금하고 후추가 기본적으로 테이블 위에 그냥 이렇게 항상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을 하실까요? 자, 여기서 한국식 발음은 salt, 그쵸? 여기에서 이 단어의 모음은 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된 C, 그 어 발음으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그냥 아, 그쵸?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salt, 꼭 salt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중 모음처럼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 모음으로 salt, salt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T 놓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머금고 salt, pleas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소금 하면 함께 항상 다니는 후추죠. 이 발음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여기서 많은 한국 분들께서 이걸 또 페파 이런 식으로 끝에 아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서도 sugar처럼 끝에가 er 소리입니다. sugar에서는 er였지만 여기서는 er인데요. 스펠링은 발음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음이 P와 R 사이에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로 P하고 R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Burr, Burr. 아, 참 그리고 여기서 P가 이렇게 경음화가 돼서 들은 소리가 나죠. Burr, Burr, Pepper. 여기도 첫 음절에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Peppa, Peppa 이러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고 Pepper, Pepp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kay, next is 이 단어네요. 이것도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한국분들께서 많이들 케찹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여기서도 아 소리로 발음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케찹 어에 가까운 소리인 거는 많이들 아시죠? 여기서 강세를 이제 확실히 더 자연스럽게 들리시려면 케첩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에, 케가 아 소리로 catch-up으로 발음이 되면 또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쫓아간다, catch-up,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발음 확실히 또 이거는 오히려 아 소리가 아닌 아까 전에 napkin 했을 때처럼 확실히 우리의 한글의 어이나 아이 소리도 아닌 에 소리 그렇게 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catch-up이고요. 자, 케첩 하면 또 미국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게 있죠. 이 발음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한국식 발음이 이제 이것도 외래어로 그쵸? 쓸 때가 많은데 겨자라고 하지 않고 또 머스타드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머스타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음절이에요, 영어는. 그래서 mustard입니다. must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강강세입니다. 첫 번째 음절이. 그래서 mustard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must에서 올렸다면 이제 third는 조금 더 약하게 발음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er 발음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아가 있지만 스펠링상으로는 여기서 아가 없듯 발음을 또 합니다. 그래서 T랑 R가 바로 붙어 있어요. T, R, D까지 그냥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third, third, third. 그래서 mustard, mustar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제 R 영상 혹시 못 보셨다면 거기서 제가 계속 이렇게 혀 뒤쪽을 움직여서 R 소리를 내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는데요.
혀 끝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혀 뒤쪽을 사용해서 을 발음을 하시는 게 더 크리스프하고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한글의 리을과 엘 소리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mustard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렸을 때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정말 너무 답답해 하시던 그런 단어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에 가셔서 이거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미국도 슈퍼마켓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직원이 못 알아들어서 저희 샌드위치를 만드시려고 마요네즈를 찾으셨다가 한참을 혼자서 헤매다가 나오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외래어죠. 이런 단어들이 바로 교정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이렇게 4음절로 같은 강세로 가는 게 아닌 3음절에다가 앞 첫 음절에 강강세가 확실히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may 이렇게 앞에를 확실히 찍으시면은 나머지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함께 보실게요. 이것도 may를 시작해서 나머지는 mayonnaise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첫 음절은 may, 그 다음에 yen, 여기서도 yon 꼭 마요 할 때처럼 그 요 소리가 아니라 그냥 yen 약강세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mayen, 그 다음에 ac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가 이중 모음이죠. A 이렇게 꺾어지는 모음이기 때문에 mayonnaise 하고 끝에 Z로 J나 Z 소리가 아닌 또 이것도 Z 소리로 끝나는 단어죠. 어려운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강세도 어색해요. 그쵸? mayonnaise. 자, 그 다음 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소스죠. 그리고 바베큐 소스도 있고 또 핫소스도 있고 자, 이 소스는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영어로 발음을 하실 때 이건 sauce입니다. 소스 이렇게 이음절이 아니고요. 한 음절로 sauce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나는 거고요. sauce 이건 모음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BBQ라는 약자로도 쓰이는 이제 barbecue sauce 또 hot sauce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지역이 한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뉴저지 뉴욕 쪽이에요. 식당에 가면은 센스 있는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은 핫소스를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느끼한 음식에 이렇게 잘 뿌려 먹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핫소스가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먹는 Tabasco 소스라고 있습니다. 또 이 맛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Tabasco 발음은 이렇고요. 그리고 sauce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드레싱 그쵸? 샐러드 드레싱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dressing 이렇게 발음하시나요? dressing 여기도 첫 음절의 강세가 갑니다. dressing 이렇게요. 이거는 보통 salad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라서 salad 발음도 함께 해보실게요. salad 그쵸? salad 이렇게 3음절 아니고 또 에 발음보다는 아까 napkin 했을 때 그 아 발음입니다. salad 그쵸? 앞에 강세 이것도 뒤에 약강세 salad dressing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salad dressing은 사실 우리가 말하면은 뭐 알아들을 거예요. 상대방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어떤 dressing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dressing을 이제 막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waiter나 waitress가. 그러면 이게 이제 리스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 가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드레싱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또 빨리 말해요. 친절하지 않게. 그러면 이게 훅 그냥 지나가 버리고 거의 맨 끝에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아는 것만 계속 이렇게 시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식당 리스닝 편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케첩, 머스터드,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타바스코 소스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condiments라고 하는데요. 이 condiments 섹션이 따로 있는 식당들도 있어요. 아니면 푸드코트 같은데 푸드코트 같은데 갔을 때 보시면은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따로 이제 냅킨이랑 빨대랑 다 여러 가지 이런 condiments들이 따로 있는 섹션이 있는데 이거를 못 찾는 경우 Where's the condiments secti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Where's the condiments section?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발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안 나온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 두 표현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발음을 하시나요? Rare와 well 발음 구별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크 굽기 정도 중에서 가장 쉽게 발음되는 거는 well done이에요. 이거는 거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well done 그러면 그냥 아, well done은 well done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가 medium well, medium rare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여기서는 rare와 well, 제 RL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과 R가 발음이 될 때 L 소리는 혀 끝에서 내주고 R 소리는 혀 뒤쪽에서 내주면 확실히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ell, 혀 끝, 그리고 rare, 에서는 혀뿌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수록 발음이 더 정확해지고요. L 소리는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내려올 때는 바로 내려오지만 R 소리는 가는 거는 빨리 가도 머무는 거는 조금 오래 머물수록 조금 더 확실한 소리가 쉐이핑이 됩니다. 그건 이제 단어 끝에 있는 L과 R 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소리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한국 분들께서 W가 단어 앞에 왔을 때 이거를 너무 과장되게 우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R 소리가 단어 앞에 왔을 때도 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R 발음을 하실 때 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소리고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입모양을 봤을 때 rare 이러면은 아 입모양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입모양을 보니까 우 이러는 거 보니까 well 소리를 내는가 보다 하고서는 well로 적고 medium rare 드셔야 되는데 medium well로 된 거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자, well 발음부터 해보실게요. well 발음은 우선 우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가는 겁니다. 우 well이 아니라 그냥 입술이 약간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세요. 입술만 모양만이고 그 다음 바로 에, 그 다음 을로 가시는 겁니다. 조금 입술은 나왔지만 바로 에 소리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그 동시 조음으로 인해서 조금 우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인위적으로 또 우리가 우에 이러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 소리가 나고요. 동시 조음은 동시 조음입니다. 우리가 따로 그 소리를 조음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만 일단 내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에, well 그리고 혀는 끝이 윗니 바로 뒤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well 그래서 medium well, medium well,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rare 소리는 처음에 우리가 rare, 이건 약간 옛날식으로 배우신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r 소리를, r가 단어 첫 부분에 왔을 때 소리를요. 여기서 우 소리는 내지 않으시고요. 그냥 바로 혀 뿌리를 뒤쪽으로 r 올려서 에서 rare 하고 다시 당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air, 공기, 그쵸? air 아니면 airplane 할 때 그 air 소리거든요. air 소리를 따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 바로 앞에 er를 연결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air 이런 식으로요. medium rare 하고 조금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rare 하고 바로 그냥 놓지 마시고 medium rare 그 다음에 혀를 놓으시면 듣는 사람한테는 더 정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팁인데요. 우리가 스테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여기서도 그렇죠? 스테이크를 시키면은 이제 스테이크를 썰기 위한 그 약간 이렇게 톱니가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쓰던 칼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다른 거를 달라 그럴 때, 그냥 나이프를 달라 그러면은 그 뭉퉁한 나이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이거 써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fork and knife가 항상 이렇게 딸려서 같이 다니죠, 식당에서.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 나이프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나이프, 이 스테이크 나이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스테이크 나이프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 extra steak knife, pleas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궁금하셨거나 잘안 되시는 영어 발음들이 있으셨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메뉴판에 없는 식당 용어를 했으니 다음 편에서는 또 메뉴판에 있는데 한국분들께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그런 발음들을 또 한번 다뤄야 되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I'll see you around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